지난 시간에 뭐를 했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극대값과 극소값이라는 얘기는요, 어떠한 그래프에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부분,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부분을 극대, 극소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극대, 극소와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게 바로 뭐냐면 최대값과 최소값이에요. 우리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2차 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 문제는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도 있었지만, 정의역이 이렇게 주어진 구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리거나 위로 볼록하게 그립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최대값은 지금 존재하나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라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값을 뭐라고 하죠? 우리가 최솟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과 비교를 하자면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값이 뭐가 될 수도 있어요? 극소값이 될 수도 있죠. 자, 극소값이면서 이렇게 최소값이 되는 그런 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그래프 한번 볼게요. 2차 함수 그래프에서 2차항의 계수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위로 볼록하게 그리고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그래프가 계속 아래로 내려가죠.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값은 존재하죠. 이 가장 큰 값을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최댓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에 비추어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값을 뭐라고 할 수도 있나요? 극대값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요, 정의역을 한번 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역을 이렇게 한번 줘 볼게요. 이렇게 줬을 때는 그래프를 우리가 어디서만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정의역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이 항상 존재를 하죠. 가장 큰 값, 가장 위에 있는 값, 여기에 있고요. 가장 작은 값은 여기에 있네요.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가장 큰 값, 최대 값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의역을 딱 주고 나면은 뭐와 뭐가 다 존재합니까? 이렇게 최대 값과 최소 값이 다 존재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우리가 정의역을 이렇게 꼭지점을 포함하게 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도 줄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억나죠? 자, 정의역을 이렇게 준다면, 정의역을 이렇게 준다면, 이 부분에 대한 그래프만 살펴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위에 있는 점은 어디예요? 여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가장 위에 있다, 가장 크다, 최댓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가장 아래에 있는 이 값을 뭐라 그럽니까? 최솟값이라고 얘기를 하죠. 정의역을 어떻게 주든지 간에 2차 함수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를 했었는데요. 아까 봤던 그래프는 지금 극소값이 정의역 안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이 극소값이 최소값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최대값은 이렇게 끝값에서 나타나게 되었죠. 이 그래프를 봤더니 극대값이 정의역 안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 봤더니 양끝값에서 하나는 최대, 하나는 최소가 되네요. 우리가 2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요. 2차 함수다라는 것, 그리고 뭐 1차 함수다, 그리고 3차 함수다라는 것들은요, 거의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다항 함수다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 다항 함수는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연속이다라고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런 연속인 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다항 함수들은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이고요. 주어진 구간에서 연속인 이런 함수들은 항상 정의역이 이렇게 딱 주어지면 뭐와 뭐가 존재합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무슨 연속 함수여야 됩니다. 그리고 닫힌 구간이어야 되겠죠. 다시 양쪽이 다 들어가야 되죠. 다 포함되어야 돼요. 이런 닫힌 구간에 대해서 연속 함수이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항상 그 안에 존재한다라는 게 사실은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증명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건말 그대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최대값과 최소값은 언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어떤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고 정의역이 이렇게 닫힌 구간으로 주어져 있으면 항상 최대값과 최소값이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항 함수들은 주어진 구간에서 뭐다? 연속 함수다라는 것.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항 함수가 주어질 거예요. 다항 함수가 주어지고 닫힌 구간이라는 정의역이 딱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항상 우리는 뭐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보면서 힌트는 다 얻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이 있어요. 우선 뭐예요? 극대값이나 극소값에서 최대 최소가 될 수 있겠죠. 안 될 수도 있지만 후보자예요. 후보자. 그리고 양극값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값들은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은 최대값과 최소값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후보자 4개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방금 얘기했던 내용을 여러분 교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최소의 정리입니다. 선생님이 정리자 붙은 거는 사실은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정리자 붙은 최대 최소의 정리도 역시나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그냥 어떤 내용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함수 fx가 닫힌 구간입니다. 어떤 구간에서? 닫힌 구간에서 뭐여야 돼요? 연속이어야 돼요. 연속이라면 fx는 이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닫힌 구간인 것은 만족을 하는데 연속이 아니에요. 이렇게 불연속이에요. 그럼 이 값이 뭐 돼야 됩니까? 원래 최소값 돼야 되는데 이 값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요? 최대 최소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없겠죠. 자, 또는 주어진 구간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연속인 함수 맞죠? 그런데 닫힌 구간이 아니라 열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열린 구간이면 이전 포함이에요? 포함 아니에요. 이전 포함이에요? 포함 아니죠. 이 값이 최소값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값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값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 닫힌 구간이라는 조건과 연속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이 fx는 구간에서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게 최대 최소의 정리인데 이 정리만큼은 여러분이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주실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모든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들은요, 요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아, 이런 정리가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사실은 시험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이 시험에 나옵니다. 선생님이 아까 후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후보자만 잘 찾아내시면 돼요. 우선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구간을 잘 봐야 됩니다. 구간 안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떤 문제를 풀고 나서라도 구간을 항상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자, 어떤 닫힌 구간에서 연속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이 극대값, 극소값 구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이에요. 두 번째, 구간의 양극값에서의 함수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양극값이 뭐예요? x가 a일 때와 x가 b일 때가 양극값이죠. x가 a일 때의 함수값 fa라고 쓰는 거고요. x가 b일 때의 함수값 fb라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fa와 fb를 구하는 겁니다. 후보가 몇 개 생겼어요? 네 개 생겼죠. 다시 극대값, 극소값, 양, 끝값 두 개 중 가장 큰 값이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이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연속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간이 나누어져 있죠. 구간이 이렇게 A에서부터 B까지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극대값이 존재를 합니다. 극소값이 존재를 하죠. 극소값이 존재를 해요. 그리고 양극값도 존재를 해요. 이 값을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다 어디에 있는 값들입니까? 사이에 들어있는 값들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값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개 중에 이 그래프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값이 뭐예요? 극대값이죠. 이 극대값이 최대값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가장 아래에 위치한 값이 극소값이죠. 이 극소값이 역시 최소값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에서부터 B까지 똑같이 이렇게 범위를 나눴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양 끝값을 찾아낼 수 있죠. 대입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장 아래에 있는 값 어디예요? 극소값이네요. 이 극소값이 바로 뭐예요? 최소값이 된다라는 건데 자, 극대값보다 더 위에 있는 값이 있어요. 최대값은 바로 이 B일 때의 값이 되겠죠. 그래서 양 끝값에서 이렇게 최대나 최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프 볼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어때요? 극대와 극소가 다 존재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일 때의 값과 B일 때의 값이 더 작거나 커요. 가장 아래에 있는 이 A일 때의 함수값을 최소값, 가장 위에 있는 X가 B일 때의 값을 최대값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요, 최대값과 최소값이라는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는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서 이렇게 구간을 나누고 해결하는 게 가장 정석인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제 문제들이 복잡하게 나오거든요. 문제들이 복잡하게 나오면 그냥 대충 해서는 여러분 다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개념 공부를 하는 시간이고 시간이 조금 많이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념 공부할 때만큼은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잘 생각을 해가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훨씬 더 나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거 꼭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다시 얘기할게요. 꼭 극대값과 극소값이 최대값과 최소값이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이 있지만 이 값이 최대 최소가 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극대값이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극소값이 최소값이 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극대, 극소, 양, 끝값을 다 구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